강아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작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XXX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UME 이병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작 증상의 3탄,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과 그에 알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특발성 간질 혹은 1차성 간질입니다. 강아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작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발성 간질의 경우 다른 질환을 배제하며 진단이 가능한 질병이고 보통 유전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작 증상 이외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6살 사이에 처음 발작 증상이 나타나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작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의 발작 횟수 체크와 항경련제 투약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매개성 뇌수막염입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감염 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질병이고 자신의 세포가 자신의 뇌세포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서 원인 불명의 뇌수막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뇌뿐만 아니라 다른 뇌 부위에도 생길 수 있고 염증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발성 관절과는 다르게 뇌에 실제로 병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걸음걸이나 머리의 위치가 이상하거나 행동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MRI 촬영과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치료는 면역 억제제 투약입니다. 항경련제 같은 증상에 알맞는 내복약을 투약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세 번째로 뇌수두증입니다. 뇌실계에서 뇌척수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경우 뇌실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뇌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크기를 유지해야 되는 뇌실계에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두개골은 상당히 강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확장이 될 수 없어서 뇌실계가 확장이 일어나면 뇌압이 상승하고 뇌실 주변에 있는 뇌 조직들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발작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뇌수두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뇌척수액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수두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뇌실과 복막을 연결하는 카테터를 삽입하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은 말 그대로 뇌에 발생하는 종양이고 뇌의 해부학적 위치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생긴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신경 증상은 다양하고 종양 덩어리가 전뇌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발작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잠정 진단에 이를 수 있고 뇌척수액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지만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이 가능한 종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양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수술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수술적 접근이나 화학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과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